제가 현아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멍청이가 되었습니다. 제가 이제 현아를 먼저 좋아했었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어요. 아,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쫓아다니기도 하고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원래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됐죠. 그때 제가 그 빈틈을 한번 노려봤습니다. 어느 포인트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기다리신 거예요? 항상 이렇게 밝고 웃는 게 항상 이쁘고 말로 하려니까 하루 종일 할 것 같아서 심하다. 약간 롯데급 심하지 않아요? 어머니가 알고 계세요 멍청인 거? 태수종 형님이랑 현을 합쳐놓은 최션 같아요. 최션. 아니 너무 심해. 너무 진짜. 심하고 어느 정도로 말을 잘 들어요? 오징어 게임에 이제 둘만 남겨졌을 때 이제 본인이 죽고 정말 목숨까지 말은 아니, 말은 다 그렇게 네, 말은 누가 보세요? 그렇게 나도 제이슨이 그렇게 얘기해줬어요.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. 진정성이 느껴졌겠죠 그 말 속에. 믿습니다.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. 이목 잡고 쓰러지셨다고 그렇게 귀하게 네. 놔줬는데.